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어젯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점포 55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시장 주변 CCTV를 분석해서 40대 방화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통시장 안 철골 구조물 사이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가득합니다. 어젯밤 11시 38분쯤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야 소리 듣고 나온 거지. 불야 소리 듣고 나와서 보니까 이미 연기가 꽉 찼고 꽉 차가지고 불 붙어가지고 불 튀어 나오더라. 소방 당국은 오전 0시쯤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해 2시간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01시 31분 초기 진압하였고 1시 56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치하였으며 02시 23분 최종 완진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55곳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장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오늘 오전 9시 50분쯤 40대 방화피의자 A씨를 특정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